아키아 가방 저기 저 아키아 저 씨. 아키아 가방 네, 안녕하세요. 어부입니다. 어부. 자, 오늘도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여러분 어제 제가 포인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또 이제 재밌는 질문을 받았어요. 자기는 이제 그 너의 말은 이해했다. 나의 말은 이해했는데 진입을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 포인트마다 진입을 어디서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위에서 왓슨스베이서부터 커넬까지입니다. 진입을 어디서 하는지, 칸 자동차는 어디다 파킹을 하는지. 자, 왓슨스베이 포인트가 참 좋아요. 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보면 풀밭이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뭐 비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수영장 할 수 있는 비치가 아닙니다. 비치는 여기가 끝이에요. 레이디 베이 비치라고 여기가 끝이고 여기는 비치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 낚시를 하기 좋게 돼 있는 자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가면은 여기는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지 짱 박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계단식으로 해서 수심이 잘 나오고 넓은 바위가 이런 바위가 그냥 돼 있어요. 오히려 블랙들은 여기가 더 많아요. 블랙들은. 근데 여기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먹이 활동을 할 때는 여기. 그러니까 만조 전후는 이쪽. 만조 전후가 끝나면은 은신하는 곳은 이쪽이니까 이쪽에 와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만조 때 이쪽에서 안 나온다면 물개라든지 뭐 스피어피싱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애들이 놀랐어. 그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려고 하면은 진입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네, 주차장. 여기. 여기에서 쭉 오다가 이 라운드바시 조그만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좌회전 다시 우회전해서 직진 쭉 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 좀만 가면은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여기가 주차장.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근데 여기는 주차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실 때 그럴 때 그 일찍 가셔서 주차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요렇게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 산책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쭉 걸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쭉 가시다가 물살이 너무 세다 그렇게 하면은 스피어피싱이나 작살질로 요쪽에서 진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렇게 넘어와서 여기도 내려가는 길이 또 있어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와서 요로 여기 샛길인가가 있습니다. 요 밑 요로도 내려가도 되고 요쪽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내려가면 아주 포인트가 좋다고 했죠. 어딘가 아시겠죠? 요 안쪽으로도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 바닥일 때 들어가서 잠깐 하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알기로는 파도가 막혀서 길이 끊겨요.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은 가면 갈수록 포인트는 더 좋아요. 사람 손을 들타서 거진 마지막 단이 여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드라마나 블랙피시 많이 잡는데 여기는 이제 만조 때 그때가 잘 잡힌다 이런 거 알고 계시고, 왓슨스베이는 포인트는 그렇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가까운 데가 개팍이죠. 개팍은 옛날에 이 위에서 여기가 원래 포인트였었어요. 여기 위에서 이쪽을 노리죠. 절벽 낚시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지금은 근데 할 수가 없고 여기 그거 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돼 있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더 밑으로 내려다 오면, 그렇지, 로사갈릭이라는 데가 있어요. 로사갈릭이라는 데가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낚시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가보면은 요로 위로 올라가서 요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절벽에다가 쇠 족핀을 다 박아놨는데 그게 다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가셨다가는 좆될 수가 있으니까 저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여기를 가려면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로 로사갈릭 여기다 주차를 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베이 로드라는 데다가 주차를 하시고, 주차를 하시고 내려오다 보면은 길이 요 길입니다.
요 길로 해서 여기 보면은 아마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어만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한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다. 요 길인 것 같아요. 요 길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겠어요. 여기는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요로 이렇게 내려가서 요런 식으로 가서 요렇게 쭉 내려가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여기 상당히 미끄럽고 요 가다 보면은 여기 또 높은 사다리가 또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그거 타고 절벽 이렇게 쭉 돌아가서 여기는 진짜 여기만 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요. 이렇게 가서 잡으시면 돼요. 어디가 포인트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끝에 포인트. 여기도 포인트가 형성이 되고 요 앞에서 주로 많이 잡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제가 잘안 가는데 여기가 이제 똥파이프가 있어요. 똥통 나가는 데가 있어갖고 여기로 이제 휴지라든지 뭐뭐 이런 게 많이 둥둥둥 떠 있습니다. 냄새도 솔직히 나고. 그래서 이 앞에는 고기들이 항상 모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잡은 거는 저는 먹질 않습니다. 안 먹는 걸좀 추천드리고. 비거리가 좋으신 분들은 요 위에서도 이제 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풀밭이 형성이 잘돼 있어요. 비거리가 좋은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캐스팅을 이 앞으로 합니다. 이 앞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입질을 많이 받았죠, 대물들을. 근데 여기에 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가 한 2m, 3m 정도 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올린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이제 드롭방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쭉 가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하죠. 아니면 이쪽으로 긁고 와서 요 바위 요 위로 옮긴다든가. 구로파라든지 뭐 드라마도 여기서도 많이 합니다. 여기도 보이면 부서진 바위가 아주 형성이 잘돼 있죠. 여기서도 많이 하고. 사람 손을 그나마 든 탔어요, 여기도. 요 앞쪽에서도 많이 하죠. 요런 식으로도. 그리고 여기는 내려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내려가기가. 밧줄 같은 거꼭 있어야 돼.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내려가기 힘들다.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앞에는 힘듭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독립문이라는 데죠. 아까 내 파킹을 여기서 하라고 했는데,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오시려면 여기다 파킹 해도 돼요. 여기 스트리트, 여기다 파킹을 해서 이런 식으로 와도 돼요. 파킹을. 그리고 자리가 있으면 여기다 파킹을 해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독립문이라는 포인트인데, 여기 지금 계단 보이죠?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여기로 해서 통나무가 있을 거예요. 통나무 이렇게 타고 와서 요 위에서 요 앞을 치기도 하고, 요 위에서. 이 통나무 타고 내려가서 고또 알루미늄 사다리도 있을 거예요. 거기 줄 해서 고 위에서 치기도 하고 고 밑으로 해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고 바위가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바위가 떨어져서 요 밑으로 내려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요 밑으로 내려와서 요 밑에까지 막 돌아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더 내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밧줄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설의 다이아몬드 베이. 여기가 이제 높은 자리죠. 다이아몬드에서도 그 고등어라든지 뭐 살몬, 킹, 뭐 보니또 같은 거 잡으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파킹을 하면은 왼쪽 자리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에서 왼쪽 자리는 여기니까 오션뷰 에바뉴 여기다가 파킹을 하시든지 레이 스트리트 여기다 파킹을 하셔갖고 요로 내려가서 여기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왼쪽으로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절벽 사이로 길로 해서. 근데 여기는 위험해요, 길이. 여기도 가보면 아찔아찔합니다. 근데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절벽 낚시 만만하게 보고 하셨다면 큰일 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이아몬드 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바로 여기 이스턴 에바뉴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펜스 넘어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많이 하시죠, 사람들이. 요 바위 위에서 많이 하죠. 아니면 여기가 이제 경사가 졌기 때문에 태클박스를 이 위다 놓으셔야지 괜히 경사진 데다 놨다가 굴러 떨어진 거 그거 잡는다고 하다가 떨어져 뒤져요. 여기 이제 돌밭인데 만조때면은 블랙이랑 드라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서 풀을 어디서 구입을 해 오신 다음에는 여기서 잡는 게 아주 좋죠. 오케이?
주차를 여기다 하셔도 돼요.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여기로 내려가서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절벽낚시가 아니고, 자, 이제 본다입니다. 본다의 비치죠? 본다의 비치도 포인트가 좋아요. 요 앞에 포인트가. 요 앞에 포인트에서 하실 때는 여기가 아마 돈을 내게 돼 있을 거예요. 전에는 돈안 냈는데, 지금 돈 내는 포인트로 바뀌어갖고, 빨리 좀 떠라, 좀, 제발. 아휴, 참, 인터넷이 느리니까. 예, 여기 주차장 있죠? 여기 주차장에다 파킹을 하시고, 여기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로 내려오셔갖고, 돌아오시다 보면, 여기도 사방이 포인트예요. 블랙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근데 여기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쪽에 가서 잡으셔도 되고, 이쪽까지 돌아서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단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눈치가 보이죠. 막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막 이래서, 조금 뭐, 많이 잡고 했던 안쪽에서 잘안 보이는 데서 손질하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괜히 그 사람들이 전화해서 피처리 뜨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내가 왜그 당일날 제가 포인트를 공개를 안 하냐면, 피처리들한테 신고들을 많이 하잖아. 그,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불법적인 한거 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앞전에도 피처리 만나서 어떤 걔 같은 경우가 있었냐면, 제 이름이랑 뭐 라이센스 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응?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이름 다 알려주고, 주소 알려줬으면 라이센스 그 찾는 거 쉽잖아. 없대, 그냥. 그 여자 피처리가. 없대. 가져 오래 가서 차에 가서 그래서 주차장까지 가서 30분 동안 걸어가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보여주니까 오케이 뭐 이지라더니 워닝을 준대요. 항상 소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야 스피어피싱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낚시할 때는 항상 소지한다고 해서 구명조끼에 넣어놨는데 그 스피어피싱 할 때는 아니면 구명조끼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나 그렇게 하면은? 그런 개 같은 경우가 생기면은 정신을 집중해서 낚시를 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기분이 좆같아갖고 낚시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일날 포인트는 공개 안 하고 갔다 와서 어디 갔는지를 공개를 할게요. 여기도 아주 좋습니다. 포인트가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 이제 그 산책로가 잘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개떼같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옛날에 여긴가 여기에서 한번 블랙이랑 드라마를 많이 잡은 적이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사진 찍고 막 이래갖고 여긴 안 갑니다 잘. 여기 등산 이 산책로가 이 쿠지까지 연결이 다돼 있어갖고 그리고 이제 샤크 포인트 넘어왔죠? 샤크 포인트 오실 때는 주차를 여기다 하시면 돼요. 이쪽에다 주차를 하고 쭉 걸어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홈파인데 보이죠? 여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오셔서 요 앞에서는 만조대 잘 나와요. 만조대. 그리고 요 안쪽까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요 안쪽까지 바닥일 때 물이 바닥일 때 여기로 이렇게 겨 들어가서 낚시를 하면은 여기도 좋은 포인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 위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밧줄이 필요해요. 오케이? 밧줄 튼튼한 거 메고 여기 가셔도 이쪽은 진짜 사람 손이 안 탔어요. 여기는 가서 한번 조질만 합니다. 이 공동묘지 쪽으로 내려갈 만한 데는 없고 내려갈 만한 데가 그나마 있는 데가 여기 돌아와서 이쯤인가 절벽인가 그 사이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밧줄이 꼭 필요해요. 거기는 갈 때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조대 잘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파도가 이쪽에서 칠 때,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파도가 칠 때는 이 뒤에서 포인트가 형성이 잘 됩니다. 여기에서. 드라마 큰 거는 못 봤는데, 존만한 것들. 한 30, 40 정도 되는 것들하고 블랙들. 마리수로 잡을 수 있는 포인트예요. 좋죠? 그리고 이 안에는 사람들 바글바글해서 아예 안 하고. 그리고, 쿠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칠 때, 여기는 뭐, 파킹장을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여기다 주차를 하시면 되고, 여긴 무료고, 여기다
그 주차를 하시고 북쪽을 향해서 칠 때, 남쪽에 시작한 파도가 북쪽으로 칠 때는 요 내려오면은 여기가 살짝 절벽이에요. 여기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돼 있는 것 같지만 한 5m권 정도 높이 되는 절벽이거든요. 이 위에서 쳐도 잘 나와요. 여기 보면은 포만이 착 부서져서 여기가 이렇게 반탄류가 형성이 될 때가 있거든요. 많아요, 그럴 부분이. 그러면은 그거 태워서 보내면은 그 끝에서 잘 눕니다, 블랙들이. 여기도 많이 있고, 블랙들. 그리고 요 앞에도 드라마랑 블랙들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차를 저쪽에서 한 다음에 걸어 들어오면 너무 힘드니까 이럴 때는 주차를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긴가, 여긴가. 예, 주차를 여기쯤에 하시고 요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그럼 되고, 그리고 또이 숨겨진 포인트가 이제 그렇죠.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여기도 포인트가 괜찮아요. 여기도 블랙하고 드라마들이, 여기는 사람들이 자주 안 가서 여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정면으로 치게 되면 여기 있는 풀들을 떨어뜨려서 여기다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려가서 잡는 게 아니고 요 길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요 길인가? 이쪽으로 해서 한번 계단을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 바위 있는 데로 내려갈 수 있어갖고 여기도 포인트가 괜찮습니다. 그 앞으로 치면 블랙하고 드라마들 입지를 많이 받았었어요. 여기서도 많이 잡았어요. 여기도 또 포인트고. 그리고 요 앞에도 진짜 좋아요, 포인트가. 여기는 이제 여기다 이제 주차를 하신 다음에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내려갈 수 있는 이, 여기가 락풀인가? 이쪽으로 해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돌계단을, 그 쇠계단을 이용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앞에서도 블랙들 많아요. 드라마도 괜찮고. 이렇게 부서지는데 요 앞쪽으로 해서 다 이렇게 조질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룰라인인데, 룰라인 뭐 아주 좋죠. 여기다가 주차를 하시고, 주차는 여기다가, 마린 퍼레이드,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걸어 내려가면 돼요. 파도가 셀 때, 엄청 셀 때는 이 앞에서 형성이 많이 되고, 그리고 파도가 그렇게 세진 않는다 싶으시면,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주차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오셔서 이 앞에서 쳐야죠. 이 앞에서 파도가 그렇게 세지 않는다. 엄청 그냥 뭐 하는 3m권 파도면은 여기서 치고 5m권이면은 여기 밑에서 치고, 오케이? 그럼 3m권인데에서는 여기 이 바위 위일 겁니다. 여기가 한그 바닥하고 한 5m 정도 높은 바위예요. 5m 정도 높은 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죠. 여기로 이렇게, 여기에 풀밭이 형성이 잘돼 있기 때문에 요 풀들을 먹으려고 블랙들하고 드라마는 항상 이 근방에 있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하도 많이 잡아서 손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되게 예민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내려가면은 여기가 또 포인트가 좋아요. 여기서도 파도가 치면 요렇게 이제 풀들을 쓸고 넘어오는데 여기에도 수심이, 여기가 직벽 수심이 한 3m, 4m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얕은데 여기 이제 물 돌아가는 골이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요 앞에 이제 포인트가 형성이 되니까 여긴 가끔 파도가 올라오니까 캐스팅을 이쯤에서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입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부님 포인트. 우리 사부님 포인트 할땐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여기 펜스를 넘어가면 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쭉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로 갈수 있는데 이 밑에서 가끔 드라마가 여기 몰려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가 약간 골창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입지를 받을 수가 있고 요 앞에서도 입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파도를 조금 맞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낚시를 요두 군데. 그리고 요렇게 바위 타고 넘어와서 여기로 넘어오면 요 바위 앞에서 여기를 노려도 되고 여기에서 또 캐스팅을 이쪽으로 해서 여기를 노려도 되고, 오케이? 그리고 쭉 넘어와서 이 밑에 가서도 하셔도 되고, 근데 파도가 막 이게 친다면 이 위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 위쪽으로 오셔갖고 여긴가 높은 자리에 서서 요 앞을 치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 아마
여기상으로 보이는 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요좀 튀어나온 바위인가? 거진 끝까지 돌아왔는데 요 바위까지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튀어나와서 요 바위까지 그 절벽 같은 길 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가면 여기에서도 위에서 많이 잡죠. 근데 많이 잡는 사람은 저랑 사부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아예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영장. 이 마르브라 수영장 포인트인데 주차를 여기다 하시고 이쪽 이제 공짜니까 주차를 하시고 뭐 이렇게 돼 있냐 지금 여기가 이제 수영장이거든요 여기 수영장인데 포인트는 지금 이게 살짝 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지 원래는 여기가 서서 낚시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서서 여기를 많이 노리거나 여기를 서서 요 앞을 노리거나 여기까지 갈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로우 타이 때만 갈수 있고 하이 타이 때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앞 근거리가 포인트예요. 오케이? 여기랑 여기가 포인트니까 요쪽만 노리시면 되고 요 앞에는 저기 뭐야 로우 타이 때만 가고 잔잔할 때만 트라이를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뭐 스네이크인가 스테이크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기 끝, 끝이 아니고 포인트가 여기쯤에다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내려갈 수가 있어요. 내려가다 보면은 물웅덩이 여기 물을 여기다가 이제 생선들을 산림망 넣어놓고 많이 살려두고 여기 가면은 이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직벽이 좋아요. 여기도 한 4m 나올거든요. 수심이. 근데 여기는 좀만 가면 모래밭이에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그 블랙들을 이 풀을 좀 차면서 잡아야 되고 여기의 특징은 옥수수 수염같이 생긴 갈색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반유동 채비로 해서 잡으시면 좋고요. 저는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쪽을 노리거나 아니면 쭉 가서 여기 끝에 여기도 또 이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돌아가면 돌아가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때 드라마를 한 네다섯 마리를 여기서 잡은 적 있죠. 한 4자 정도 되는 거. 요 앞에도 드라마랑 블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광객이 많고 여기는 내가 또안 가는 이유가 여기서도 사람들이 많고 신고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 미친 10대 새끼들이 있어요. 여기 호주 나온 10대 새끼들이 여기다가 그때 산림망에다 생선을 묶어놨는데 그걸 풀어놔요 그냥 그 새끼들은. 난 낚시하고 있는데 그걸 못 봤는데 풀어놔서 생선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다 도망가버렸어요. 그 사건 이후라 사람 많은 데 가서 잡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포인트가 괜찮습니다. 여기도 유명한 포인트예요. 이름 있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마르브라 비치.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파도가 세고, 바람은 뒷바람인데, 파도가 정면이다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하랬어? 여기에서, 나와라 제발 좀 아휴 할렐루야 진짜 이렇게 뚝방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파도가 빠졌을 때 위성 사진인 것 같고 파도가 아 여기구나 여기에 서서 요 앞을 치죠 그럼 파도가 지금 잔잔할 때 나와서 그런 건데 이 바위가 원래 만져보면 살짝 덮여요 그러면 생선들이 많이 가까이 붙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앞을 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잠깐 형성되는 여기도 괜찮고, 그리고 요 밑으로 쭉 가다 보면, 곳곳이 바위가 많이 부서진데, 이 주변에는 물속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블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 부서진 사이사이는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빅그린을 직접 가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아, 마르브라 비치 주차장은 이쪽입니다. 여기. 오는 길은 라운드바에서 요렇게 돌아와서 요렇게 타고 와서 여기다 주차하시면 돼요. 주차장이 꽤 커요, 여기는. 널널해요. 근데 이제 워낙 파도 좋고 날 좋으면 사람들이 꽉 차는데 또 그렇게 할 때는 여기를 또 오픈을 해서 여기를 또 주차장 대용으로 또 쓰기도 하니까 뭐 주차는 엄청나게 바쁜 일 아니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주차하고 요로 쭉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쭉 따라 들어오시다가 일로 따라 들어서 여기는 한 30분 정도 걸어 오셔야 돼요. 빅그린까지 가려면 종종 걸음으로
여기쯤에서 올라가지 말고 여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위성 사진이 아주 그지같이 나와갖고 지금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쯤일 거예요. 여기쯤 여기가 이제 약간 여기가 높은 데고 이렇게 좀 내려가다 보면 이쯤에서 한번 갈라질 거거든요. 갈라지면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딱 보면은 사다리가 있을 거예요. 사다리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스탠레스로 갖다 이렇게 해놓은 거 있을 건데 사다리 같이 생긴 골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셔서 하면은 빅그린이 빅그린이 아마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모르겠네. 진짜 현장에서 빅그린이 아마 이쯤일 겁니다. 이게 지금 아 이쯤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아 빅그린은 아 빅그린이 여기입니다. 여기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녹색 풀들이 많이 있잖아요. 빅그린이 그러니까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서도 많이 답죠. 빅그린이란 포인트고 보면은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 그분 분들이 포인트니까 이렇게 쭉 오면은 포인트고 또 포인트가 여기에서 빅그린 그쪽도 포인트고 여기 중간중간에 지금 여기 풀밭이거든요. 파도가 세게 치면 이걸 떨어뜨려서 요 앞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바위, 파도가 셀 때는 여기가 바위예요, 지금. 바위 위에서 쳐도 되고, 그나마 좀 들친다 싶으면 여기까지 내려가서 요 앞을 치기도 하죠. 그럼 쓸고 나오는 풀들이 살짝 머물 때, 그때 입질을 많이 받습니다. 수심은 깊진 않아요. 한 1m 50 안쪽 되는 거밖에 안 돼요, 여기는. 오케이. 그리고 쭉 와서 여기, 꼴창. 여기도 지금 드라마들 꽤 있을 건데 안 잡아갖고. 그러니까 보통 가면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물론 여기도 좋은 포인트예요. 여기도 좋은 포인트에 낚시하기도 좋고, 발판도 좋고, 낚시하기도 참 좋은 포인트인데, 저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불편하지만, 여기에서 대물 입질을 더 많이 받았어요. 걸은 것도 더 많고. 근데 여기는 파도 태워서 올려야 돼. 여기에 올리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여기에 대물 입질이 더 많아요. 여기보다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돌아와서, 여길 매직 포인트라고 하나? 매직 포인트라는데, 매직 포인트 돌아와서도 괜찮아요. 돌아와서도 여기 괜찮아요. 여기. 지금 근데 길이, 여기가 바위가 무너져서 이쪽으로 쭉 오셔갖고, 매직 포인트 넘어서 가려면은 쭉 오셔서, 요 위험, 살짝 위험은 하지만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여기 바위 무너진 데로 해서 직접 내려갈 수가 있어요. 직접 내려와서 요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와서 여기서 낚시를 할 수가 있죠. 전에는 저 갯바위로 계속 돌아왔는데 갯바위로 계속 돌아오면 힘들어요. 근데 직접 일로 이렇게 와서 여기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풀밭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애들이 이쪽에는 손을 좀덜 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질이 좀더 터프합니다. 드라마는 여기에 많이 있고 여기 보면은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위가 잘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섬과 이섬 같이 돼 있는데 요 사이를 노려도 괜찮고 요 바위 위에서 요 앞을 노려도 되고 그리고 요 밑으로도 지금 길이 다 있어요. 갈수 있고 중간중간에 이 바위들이 많이 있고 여기를 가보면은 블랙들이 많이 있습니다. 떼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 손을 좀덜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빅그린에서 만약에 안 나온다 싶으면 저는 여기까지 겨 들어와서 끝내는 잡고 가는 편인데 요 앞에도 괜찮고 무너진 바위, 그 몽글몽글한 바위, 은신이 할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블랙들이 항상 상주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여기 끝까지 갈 수가 있는데 여긴가가 끝일 거예요. 요 끝에도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드라마한테 좋은 포인트고. 그런 다음에 여기 중간에서는 절벽 낚시 하셔야 되고,
절벽 낚시를 주로 하는 포인트 하나가 무너졌어요. 그 절벽이 깨져갖고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절벽 낚시를 못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브락 포인트라고 되는데 옐로우락. 여긴 옐로우락입니다. 여기를 오시려면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롱베이 보틀램프 카팍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여기에서 요 갯바위 타고 와도 되는데 그럼 좀 저기 길이 힘들어요. 길이 여기 잘돼 있거든요. 요렇게 오셔갖고 요로 쭉 가시면 돼요. 길이 잘돼 있어요. 쭉 오시다 보면 쭉 오다 보면은 요로 쭉 와서 요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거든요. 내려가다 보면 여기 초소 있죠? 예. 초소 요 사이로. 요 사이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옐로우랑 포인트는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여기 포인트, 요 밑에 포인트, 그리고 여기도 포인트. 뭐 여긴 다 포인트예요, 거진. 요 앞에서 포인트, 그리고 제일 사람들 많이 하는 포인트가 여기죠. 이 앞에서도 많이 하고, 뭐 여기서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여기서도 많이 하고, 또 저는 또 여기를 좋아하고,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여기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바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가서 여기 앞을 조져되는데, 여기는 보면은 바닥이 이런 식이에요. 넓은 바위가 있고, 뭐 이렇게 블랙들이 숨거나 이러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고 이쪽 포인트 같은 경우는 물이 만조일 때잘 나와요. 물이 바닥일 때는 수심이 너무 얕기 때문에 생선들이 없어요. 오케이? 만조일 때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세면은 저기에서 못해요. 위로 올라오셔서 해야 되는데, 위로 올라왔을 때는,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형성이 되죠. 요 위에서 많이 하죠. 요 위에서 포인트가 형성이 되고, 때론 요 앞, 요 위에서 또 많이 하고. 아니다. 예. 요 위에서 많이 하고, 요 앞에서 많이 하고, 그죠? 요 튀어나온 돌을 피해서 요 앞에서도 많이 하고, 여기에서도 많이 하고. 여기는 좀 숨는 장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숨습니다. 이돌 사이에도 많이 숨어 있고. 그리고 요 밑에 내려가서도 많이 하시는데, 요 밑에서 요 앞을 쳐도 괜찮고, 여기에서 요쪽을 쳐도 되고. 그리고 여기가 좀 애매한 지역이에요. 여기도 물속에 들어가면은, 블랙이 숨을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만조 때 잠깐 피크 타임 때 후다닥 나오고 마는 지역이 여기예요. 오케이? 계속 있진 않습니다. 수심이, 직벽 수심이 한 4m, 5m 정도 나오는데 계속 있진 않아요. 가끔 그래도 여기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꽝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여기보다 여 밑에 그 몽글몽글한 돌 많은 데 있거든요. 여기가 훨씬 더 포인트가 더 좋아요. 이 밑으로 쫙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포인트가 더 좋고, 아주 파도가 세다고 하면은 여기가 포인트가 형성이 되고, 아니면은 이쪽이 포인트가 더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롱베이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고, 넘어와서는 주차를 여기다 하시고요. 말라바 오션 풀이라는 데다 주차를 여기다 하시고, 파도가 세다 하면은 요로 내려가셔갖고, 요렇게 걸어와서 파도가 엄청 세. 그래서 막, 뭐 이쪽으로도 막 물이 넘어와, 이 수영장으로도 물이 넘어와 하면은 여기에서 던집니다. 여기에서 풀 따다가 여기도 잘 나와요. 그러면은 생선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좀만 더 가서 여기 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요길로 내려가든지 졸로 해서 내려가서 요 바위가 또 있거든요. 그 바위 위에서 여기가 보면 지금 몽글몽글한 돌이잖아요. 여기 사이사이엔 블랙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유동으로 돌리셔야 돼요. 워낙 돌이 많기 때문에 반유동으로 하면 거의 다 걸려요. 오케이? 그리고 이 중간에는 낚시하기가 좀 애매해요. 여기도 생선은 있긴 있는데, 낚시 캐스팅하고 뭐 이러기가 좀 애매해서, 여기 쪽은 패스하고 쭉 오셔갖고, 골프장 지나서, 여기, 여기로 내려가죠. 여기 내려가는 길 보이죠? 요거. 여기로 내려오다 보면, 여기도 포인트 괜찮아요. 요 앞에서 여기를 조져도 되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조져도 되고, 여기에 없으면은 애들은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내려가서 할 때는
파도가 만조 때잘 나오는 건 사실인데 여기가 파도가 이렇게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잔잔한 날 가서 이거 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 앞에나 멀리 쳐도 괜찮고. 여기는 수심이 괜찮은데 물속에 그 숨기 좋은 바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또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절벽 사이로 돌아와서 요 앞에서 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상당히 위험한 중이에요. 파도가 이렇게 치면 올라오는 중이니까 파도 센 날은 하지 마시고. 가끔 저도 여기서 그냥 진짜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물이 고여 있는데 한여름에 더울 때는 진짜 여기서 아예 들어놓고 잔 적도 몇번 있습니다. 아예 그냥 몸 담그고 물 따뜻하고 좋아요. 여기가 또 포인트가 좋고 드라마랑 블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요렇게 가다 보면 여기 중간중간도 이제 드라마 뽑아먹기 좋은 포인트고 이게 덩키인데 여기로 해서 덩키까지 갈 수가 있어요. 밧줄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해서 덩키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덩키를 갔다가 직접 가려면은 주차는 여기다 하죠. 여기다가 주차를 하시고 주차하는 걸 하시고 여기로 쭉 내려온 다음에 여기로 내려갑니다. 여기로 내려가면은 뭐요? 줄리안. 근데 덩키를 가려면 여기로 와갖고 이렇게 골프장 따라 좀 올라가야 되죠. 그런 다음에 요게 몇번 홀인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생긴 대로 해서 요로 내려옵니다. 요기 골이 있어요. 그러면 밧줄 아주 잘 맺어 있습니다. 골로 해서 쭉 내려오면은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내려올 수가 있죠. 파도가 이제 북쪽에서 시작한 게 남쪽에서 마냥 세게 때린다 하면은 요 앞에서 잘 나와요. 요 앞에 잘 나오고 여기는 뭐 여기도 사방이 포인트예요. 요쪽 앞에서 포인트고 또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또 포인트 형성이 되고 또 여기 바위 위에서 쭉 치면은 여기가 또 드라마들 붙을 때는 또 괜찮고 요 앞에서도 괜찮고 요 정면에서 요앞 괜찮고 여기에 살짝 돼 있는 파도 많이 치는 데인데 여기도 괜찮고 오케이? 여기가 덩키라는 포인트고 덩키에서 또 포인트 이쪽 줄리안으로 내렸을 때 줄리안도 참 좋은 포인트죠. 딱 보면 여기서는 이제 루어꾼들이 많이 하는 데예요. 그리고 블랙들 여기는 이제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블랙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리틀베이는 옛날에 여기가 공용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장 없으니까 지금 이런 데다 대야 돼요. 그냥 이런 데다 차댄 다음에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럼 골프장 끼고 돌아와서 요렇게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리틀베이 돌아와서 쭉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전에 중국인들 커플 만나고 싸웠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여기서 요 앞을 노릴 수가 있어요. 요 앞을. 근데 이 앞을 노려도 되고 파도가 잔잔하고 거진 없다. 그러면 여기를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 풀밭이에요. 내려가서 그 앞을 노리면 되는데 여기가 직벽이 좋아요. 한 4m, 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심을 거진 바닥 주고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다 거진 다 모래밭이에요. 좀만 더 가면 돌밭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약간 꼼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주차장 안에다가 저희 골프장 안에다가 주차를 하고 여기를 직선으로 걸어옵니다. 이건 꼼수예요. 이 주차장에 저기 스티커를 붙여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들 하셔야 돼. 걸어온 다음에 여기로 내려가죠.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툭 튀어나온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낚시를 많이 하죠. 여기도 이제 드라마랑 블랙들이 만조 때잘 붙는 자리예요. 만조 때. 여기 보면 이제 풀들이 있는데 그걸 쓸어갖고 여기다 많이 갖다 놓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입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내려가서 파도가 잔잔하면 이렇게 내려가서 요 앞을 치면 돼요. 여기도 직벽 수심이 상당히 좋아요. 한 5m 이상 떨어지는 곳이에요. 여기도 루어꾼들이 많이 해요. 루어를. 직벽 수심이 좋으니까. 오케이? 여기 드라마는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도 포인트가 잘 형성이 되는데 난 여기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추를 해드릴게요. 여긴 괜히 포인트 줬다고 많이 던져봤는데 비추고 여긴가 툭 튀어나온 데 있어요. 툭 튀어나온 데 여기 이쪽
밑에 쪽. 이 위보다도 여기가 더잘 보여요. 여기가. 이쪽을 노리시면 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여기. 여기도 괜찮습니다. 포인트. 근데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면 주차를 여기를 가실 거면 차라리 쪼롱 헬기장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 쪼롱 헬기장인데 쪼롱 헬기장 가기 전이라고 말하는 데가 여기예요. 바로 포인트가.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걸어오시면 돼요. 쭉 요거 타고 쭉 오시다 보면 여기 중간에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쭉 가셔서 여기서 낚시를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도 마릿수가 항상 나오는 자리고 중간에 빠지셔갖고 요 바위 타고 해서 요 길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여기가 중간에 빠지는 길이 있을 건데 요걸로 해서 요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요 앞에도 포인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항상 블랙들이 떼를 지어서 항상 있는 지역이고 요 자리.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가는 길 조금 위험하다는 포인트가 여기예요. 여기는 만조 때 들어가면 힘들고, 물이 바닥일 때 들어가서 이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여기예요. 여기. 요 앞에 서서 여기를 이제 칠수 있거든요. 여기를 치니까 여기에서 이제 생선들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잡고 만조가 지난 시점에 이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만조 때잘 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또. 그리고 중간에는 여기가 물이 완전히 빠졌어. 쫙 빠졌어. 바닥이야. 그리고 파도도 하나도 없어 하면은 여기를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살짝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 있어요. 그 앞에가 그 큰형님이 말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요 앞에는 블랙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찌 던지면은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오면은 제가 말한 거는 물이 쫙 빠지고 잔잔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괜찮고, 여기는 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살짝 물 많은다는 그 생각하고 오시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상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파도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쪼롱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시는 게더 편합니다.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요렇게 와서, 요렇게 보면, 요 밑에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은 요 바위 위에서. 요 바위도 참 재밌는 게 여기에서 요쪽을 많이 치는데 요쪽도 블랙이랑 드라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항상 만조 때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파도가 너무 말리기 때문에 여기는 치기가 힘들어요. 항상 만조고 이왕이면 좀 잔잔한 날, 추라이 하는 곳. 그리고 쭉 오다 보면 여기서도 절벽에서도 드라마를 칠 수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서도 여기 절벽에서도 요쪽 골창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골창을 치려면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이 길. 이 길. 여기 보면은 길이 있죠? 요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여기 표지판에 뒤졌다 사인이 있고, 꼭 이렇게 내려와갖고, 요쭉 내려오다 보면 요 길. 여기 보면은 홈이 좀 파이 있어요. 홈이 파이 있어서 좀 날렵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좀 튼튼한 사람들은 요렇게 그냥 홈만 따라서 내려오는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밧줄을 하나 매시고 내려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또 포인트가 좋죠. 제가 유격장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기 내려오면 여기 뭐, 블랙들 바글바글하죠. 손 많이 안 타갖고. 그리고 존영님이 이제 사람 구해줬다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도 포인트가 괜찮은데, 여기가 이제 파도 많은 날은 가면 안 돼요. 왜냐면 루어꾼들이 요 앞에 서서 루어를 많이 쳐. 여기도 수심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없을 때는 루어꾼들이 요 앞에서 많이 루어를 치는데, 파도가 세면은 항상 파도는 쳤기 때문에 요 경계가 바위예요. 여기까지 밑에 내려가서 낚시하는 걸 비추해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 서서 요 앞을 차라리 노리시든가. 여기가 포인트가 되고 여기가 또 포인트가 됩니다. 멀리 치면 여기도 괜찮아요. 멀리 치면 상당히 좋고 포인트가. 아, 뭐 덩키는 아니 쪼롱은 뭐다 거진다 진짜 포인트예요. 여기 들어가는데도 포인트고. 우리 사부님이 또 여기 절벽에서 요 앞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고, 여기도 만조 때한 수심이 1m 정도 나오는데 약간 커넬의 그 1번 자리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는 절벽 낚시를 하셔야 돼요. 그 생선을 릴의 그 힘으로만 감는 게한 10m 정도는 감아 올려야 될 겁니다. 여기 가서도 여기도 많이 나오고.
여기는 없어요. 이 중간쯤에 되면은 이 중간쯤에서 여기를 쳐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이 바위 사이사이에는 드라마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요 앞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쭉 와서 다리 건너서 내려오자마자 여기도 괜찮고 제가 여기서 잡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 같이 가신 분들한테 요 앞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섬같이 튀어나온 데 있는데 여기 앞에서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그리고 쭉 와서 중간중간도 괜찮은데 중간중간 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바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랜딩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턱이 있기 때문에 목줄 잡고 끌어올리기도 힘들고 쭉 가서 아마 바위가 요 바위인가? 요 바위 위에서 요 앞을 쳐도 괜찮고 그리고 이 자리도 좋은 자리인데 이 앞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파도가 치면 항상 여기까지는 잠기는 지역이니까 요 앞에 서서 요 앞을 노려도 되고 요 중간에서 요 앞을 노려도 되고 최근에 그 8마리 잡은 건요 앞에서 요 여기를 노린 겁니다. 여기를 여기에서 노린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에 괜찮고 파도가 세면은 포인트가 형성이 여기가 된다. 근데 파도가 약하면 포인트 형성이 여기가 안 되고 파도가 약하면은 이쪽이 형성이 되고 파도가 세면은 이쪽이 형성이 되고 오케이? 그리고 이 안쪽은 내만 쪽은 제가 안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서 그런데 그리고 키야마 부타니 베이 내셔널 파크 아 카메인가? 카메이? 키야마가 아니지 커넬이죠. 커넬 오면은 이쪽으로 쭉 오셔갖고 내셔널 파크 입구를 들어갑니다. 여기는 엔트리 피가 있어요. 1년에 65불인가 70불짜리 사면은 괜찮은데 그거 없으신 분들은 8불인가 10불인가 내셔야 돼요. 여기로 쭉 들어옵니다. 차를 끌고 쭉 들어오시다 보면 스텝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블랙스 여기서 사람들 많이 치죠. 철계단 있는데 내려가서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도 괜찮지만 이 사람들이 좀 이제 힘들어서 그러는데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다 보면 중간중간에 더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조금 저는 그 바로 앞에서 안 하고 여기까지 쭉 걸어와서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걸어올 바에는 차라리 예나 피크린 파크인가요? 여기다가 주차를 하시고 여기서 훑으면서 내려가는 것도 괜찮아요. 훑으면서. 제가 진짜 재미봤던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드라마를 한 대여섯 마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드라마 이케시메에서 색깔 변하는 거 있죠. 제 동영상 중에 순위권 10위 안에 드는 동영상인데 그 영상을 찍은 데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드라마 그때 5자 정도 되는 거 잡아갖고 그걸 했을 겁니다. 아마 이케시미 하는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여기서 잡은 거예요, 그게. 딱 봐도 이제 들어가 있고 바위가 이렇게 좀 지금 확대가 안 돼서 그런데 바위가 좀 이렇게 몽글몽글한 바위가 있어요. 그렇지. 이런 바위가 이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드라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물속까지 이어져 있으면 그 사이사이만 딱 노리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를 뽑았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작살로는 저는 이제 큰형님 따라서 여길 처음 가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지역이랑 약간 다르더라고. 여기도 수심이 좋고요. 수심이 좋고 아 뭐라고 해야 되나 넓은 그냥 판이에요. 바위판. 그리고 저는 옛날에 여기에서 드라마 입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건 약간 이동하는 드라마였던 것 같더라고. 드라마가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드라마가 많이 있는 돌밭이 아니고 그냥 넓은 판이에요. 바위가 넓게 넓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논마냥 밭마냥 넓게 돼 있고 요 끄떡 지점에 그냥 돌들 몇개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못안그안 나오면은 옮기셔야 돼, 빨리빨리. 그리고 여기도 물이 빠지면 쭉 돌아가서 요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나 피크닉 파크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제가 하는 식으로 드라마를 친다고 하면 움직이면서 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5분 해봐 안 돼. 그럼 이동 5분 해봐 안 돼. 이동 5분 해봐 이동 해봐. 그렇게 하면서 만조해서 점점 물이 빠지는 시점이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쑥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데는 사람 손을 안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마리가 있으면 분명히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면서 해보면서 여기까지 해서 아마 돌아서
여기까지인가 갈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후부터는 갈 수가 없어요. 큰 바위 넘어서는 갈 수가 없고 아마 여기까지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긴가 지금 이게 안 보이는데 이 속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 그냥 그 사이만 좀 조져보시고 멀리 쳐볼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는 다 그냥 민자 바위예요.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래 포인트라는데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여기서는 바로 못 내려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쯤에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죠. 요큰 바위 두개 보면은 요로 해서 이렇게 요로 해서 내려오죠. 요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내려온 다음에는 다시 거꾸로 이렇게 가야 돼요. 거꾸로 가서 이쪽이 또 포인트가 되죠. 여기도 드라마 여기서는 한 두세 마리 있어요. 그래서 두세 마리 만약에 터트렸다면 옮기세요. 그리고 요 앞에도 두세 마리 정도 있어요. 그것도 터트리면 옮기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풀밭이 형성이 잘돼 있고 요 앞에는 한 네다섯 마리 있습니다. 드라마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다섯 번 입질을 받았는데 터졌다? 그럼 옮기세요. 그리고 여기는 살짝 절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칼텍스 포인트처럼 만조 시간대만 잠깐 무는 곳입니다. 캐스팅을 멀리 해야 돼요. 여기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캐스팅을 멀리해서 살살살 끌어오면서 전유동식으로 잡는 게 좋고, 그리고 좀 괜찮은데, 한 드라마가 대여섯 마리 있는 곳, 대여섯 번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절벽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도. 제 초창기 때는 영상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잡았던 게, 정훈이 형이랑 가서, 정훈이 형도 여기서 드라마 45 이상 되는 걸 아마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 포인트가.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내려가면은 또요 앞에서도 많이 잡고, 요 앞에서도 또 입질 많이 받았고. 그리고 요렇게 해서도 이제 쭉갈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잘돼 있는 그 사이사이는 다 포인트라고 했어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쭉 오다 보면 똥파이프 내려가는데 이게 요즘에는 이게 여기에 그 쇠파이프를 제거를 했더라고. 전에는 이쪽으로 해서 똥통 내려가서 여기선 잘안 했었는데, 똥물 내려간다고 해서. 근데 제거를 해서, 그나마 여기도 생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많이 있고. 요 위로도 이제 내려갈 수가 있죠. 그때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도 여길 또 어떻게 주워 알고 와서 낚시하고 있던데,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포인트 괜찮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왜 이래 또. 여기까지 와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 거기보다는 차라리 칼텍스 포인트. 이 캡틴 쿡 드라이브 로드 이거를 딱 이렇게 타고 오다가 여기에서 우회전합니다. 이거는 서 조셉 뱅크스 드라이브인가요? 이쪽에서 턴 라이트를 하신 다음에 쭉 들어오세요. 쭉 들어오는 거예요. 쭉 들어와서 쭉 들어오세요. 그리고 오면은 맨 끝에서 자동적으로 우회전이 되죠. 여기도 아마 내셔널파크라 7시까지가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철수하셔야 돼. 쭉 들어오세요. 쭉. 그럼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아, 더럽게 느리네, 진짜. 이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이 칼텍스 포인트에서 제가 1번 자리라고 한 자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바위가 이 바위. 여기서 이제 물이 도는데, 한번 돌고, 이쪽에서는 수심이 얕아요. 수심이 얕은데, 만조 때잘 나오는 자리예요. 만조 때. 알고 가세요. 그리고 파도가 세다 싶으면은, 여기 있던 고기들이 살짝 밀려요. 이쪽으로. 전체적인 지형을 보면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기들이 살짝 밀리기 때문에, 여긴가 이쯤에서 멀리 캐스팅을 해서, 여기서 잡죠. 때려잡는 게, 생선을.
근데 파도가 그냥 노멀하게 친다면은 요 바위에서 요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을 많이 모아잡고, 그리고 입질이 되게 예민하고 잔잔하다 하면은 이 안에 갇혀 있는 고기들을 잡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이 안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쭉 오다 보면 내려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밧줄이 하나 돼 있거든요. 그럼 밧줄 타고 쭉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다 보면은 이 섬은 진짜 위험한 데인데 알고 가세요. 파도가 무조건 포인트는 이쪽이랑 여기인데 여기 두 군데가 포인트예요. 요 앞쪽. 요 앞에는 잘 없어요. 근데 이쪽을 경계로 해서 여기에 물속에 이렇게 바위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이제 블랙들이 많이 노는데 그거 잡으려고 여기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여기서 멀리 캐스팅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도 직벽 수심이 여기 한 7, 8m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직벽 수심이 상당히 깊게 나오는데 이런 깊은 데에서는 움직이는 파도가 한 2m라고 치면은 그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쓸고 넘어와요, 이게. 넘어오면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통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해마다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시게 되면 물론 캐스팅은 힘들지만 여기에 큰 파도가 왔던 것들이 요 골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커버를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나마 안전해요. 여기는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잘 알던 사람도 이제 위험하지만 그냥 그 타이밍 맞아서 잠깐 가서 해보고 그냥 드라마만 치고 나오시는 걸 추천하지 계속 있어서 상주하면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위험한 데예요.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 안쪽에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많긴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도 포인트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3, 5치 정도로 해서 수심 조금 이제 거진 바닥 주고 긁다시피 해야지 나오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포인트가 괜찮은데 이제 많이 걸려요. 중간중간에. 넓은 바위가 이렇게 층층이 돼 있고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에서 요 앞으로도 괜찮고 아니면 돌아가서 여기서 요 앞에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서 여기도 포인트고 이게 겨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겨 들어가면 뭐 동굴 있고 뭐하고 해서 아마 여긴가 여기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럼 그 앞에서도 또 블랙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가는 포인트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딴 데도 이제 가끔 가긴 하는데 제가 주로 가는 데는 이 근처입니다. 벌써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됐네. 그렇게 하면 주차를 어디다 하고 어디가 포인트라는 거를 저는 충분히 왓슨스베이에서부터 커넬, 칼텍스 포인트까지를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이 안에 뭐 라페루즈라든지 포트포탄 이런 데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런 거는 뭐 제가 잘안 가니까. 오케이? 제가 주로 가는 데고 바람 방향, 파도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멀리도 안갈 뿐더러 이런 포인트를 왜그 가는 날 공개를 하지 않느냐는 거는 가는 날 공개해서 피처리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 말도 융통성 없는 그 새끼들 만나서 라이센스 가지고 와서 똥개훈련 시키는 것도 기분 존나 나쁘고 뭐 줄자로 재겠다고 빨리 그 생선 다 꺼내놔라. 언제 어떻게 잡았냐, 이름이 뭐냐, 주소는 어디냐 이 지랄 묻고 따지고 이럴 시간에 낚시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 걔네들 오면 집중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내 소중한 시간 뺏기기도 싫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디 갔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가는 날 공지할 때 그리고 저한테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저는 이제 같이 출조를 안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뿌락지짓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피처리 입장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가야 된대요. 걔네들 입장에.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신고를 해서 허탕을 많이 쳐서 그 새끼를 갖다가 그거를 해버려야 되는데 제가 또 여기다 대고 오늘은 커넬 갈게요 이렇게 하고 혼자 저기 뭐 쪼롱 가서 막 하고 있고 피처리는 공쳤지만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약간 소심하신 분들이 있어. 아나좀 어부님이랑 같이 가고 싶다 전화해서 그럼 한번 봅시다 봐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낚시터에 조용히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멀리서 한번 지켜보고 전 궁금해 다가와서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피해볼까봐 나는 원래는 진짜 단체방에다 그렇게 하고 싶었었어요. 아, 저 오늘 커넬 칼텍스 포인트 갑니다. 이렇게 가고 나 혼자 롱베이 가서 잡고 있고. 그럼 피처리 연맹일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은 피처리 거기 커넬 가면 분명히 그 노란색 조끼 입은 새끼 있을 거니까 그 새끼 단속하세요. 그 새끼 불법만 하는 개새끼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신고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연맥이라고 했는데 저를 또 좋아하는 그 소심하신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해서 피해볼까봐 그 짓은 안할 거고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랑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단체방 오픈톡 있잖아요. 오픈톡.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오픈톡을 모르시면은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 있잖아요. 자식들이거나 아니면은 일하시는 젊은 사람들한테 오픈톡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오픈톡에 어부어부 치면은 거기에 비밀번호가 123456인가 있어요. 그 오픈톡 이게 잠궈놨는데 그거 왜냐면은 광고가 너무 들어와. 그 이상한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걔네들이 들어오는 걸 막게 하려고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들어오다 보면은 제가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개인톡 하셔갖고 약속 잡으시면 돼요. 근데 한 번, 두번 저랑 약속을 펑크내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바로 저는 개인톡에서 삭제할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포인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